라인업 보겠습니다. 어, 조합이 아. 동일하군요. 자, 역시나 오피스 크루 같은 경우는 시즌2에서 많이 보여줬던 네. 더 픽앤팝 스타일의 스크린 이후에 바로 미들슛으로 이어지는 성공률 높은 공격을 할 것 같고요. MVP 크루가 과연 그거에 맞서서 수비를 준비해왔을지 아니면 같은 또 픽앤롤이나 픽앤팝으로 응수를 할지 경기 내용 쪽에서 이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걸어온 길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조합 동일하고요. 자, 긴장감만 덜어낸다면 충분히 MVP도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즌3의 시작을 알리는 오피스와 MVP의 개막전 코트 속으로 안내 드립니다. 자, 점프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점프볼은 이제 MVP가 잡았는데 어디까지나 뭐 양보하는 팀들도 많기 때문에 어차! 하지만 아무래도 다이빙 캐치는 MVP가 잡았는데 매서운 두익 선수의 순간 또 스틸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MVP 크루의 이제 첫 번째 공격 바로 또 이제 그 오피스 크루와 같이 이제 그 픽을 이용한 공격들을 지금 구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익 선수가 아니고 제시카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아이디가 그렇죠. 네, 제시카 2사로 표기됩니다. 김희점 선수. 그렇죠. 저 선수도 이제 그 뭐 포인트 가드 능력치에서는 네. 뭐 두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높은 그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스틸하는 장면 봐서 그리고 또 선발 나오면 두익 선수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었는데 경기 직전에 이제 변경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지금 공격에서도 제시카 2사 선수의 그런 저항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지금 MVP가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첫 번째 대회이기 때문에 많이 떨릴 거지만 그렇죠. 잘 이겨내고 침착하게 잘 풀어내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을 이용해서 스몰 포워드에게 공격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유희 선수가 잘 마크해주고 있고 자, 스크린 어웨이 빠져나간 이게 안 들어갔어요. 자, 역시나 그 전유진 선수가 시즌2에서도 보조 리바운드가 정말 빛을 많이 발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보조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노마크 판정이 날 수도 있던 상황이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위기를 넘겼고요. 자, 바로 3포인트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자, 두 번이 바꾸냐 하는데요. 그렇죠. 스몰 포워드도 이제 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조 리바운드도 같이 뛰어줄 필요가 있고요. 자, 프리스타일까지 써주면서 미들슛 성공 4대0으로 앞서는 MVP 만만치 않습니다. 자, 역시나 그 같은 패턴의 유형은 분석이 되기 나름이거든요. 오피스 선수들이 그 지난 시즌과 다른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잘 수비를 해내고 있어요. 자, 지금 역시나 스크린을 이용해서 수비에 또 참여 자체를 좀 더 늦춰놓고 이제 미들슛 성공합니다. 그렇죠. 오피스 쿨의 장점이죠. 픽앤 탑 스타일. 자, 이렇게 블락 좋았고 다이빙 캐치 되기 전에 전준희 선수가 먼저 루즈볼을 획득합니다. 자, 아직까지 뭐 신기술이 도입된 그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근데 또 따라가는군요. 그렇죠. 지금 전준진 선수의 그런 특수 스킬을 보게 된다면 어웨이 스크린 무브와 함께 퀵점퍼를 착용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잘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조를 이제 맞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안쪽으로 파고드는 제시카, 전유진의 퀵점퍼,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아요. MVP가 지금 리바운드가 괜찮아요. 자, 리바운드도 그렇고, 이제 슛의 저항을 너무나 잘 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서 거의 이제 야투율이 정말 성공률이 너무 높았던 전유진 선수를 상대로 지금 골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스몰 포워드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 순간적으로 열리니까 바로 이제 센터가 공격적으로 임했고요. 하지만 역시 전유진 선수의 이런 득점력.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우승팀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전윤희 선수 이런 센스들이 돋보이는 장면이었는데 네. 이제 상대편 이제 수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빠르게 바로 그냥 수비가 있어도 던져봤고요. 자, 만만치 않아요. 자, MVP 크루도 역시나 잘 준비해왔어요. 역시나 같은 맞불 작전으로 픽앤 팝 스타일로 준비해왔지만 지금 오피스 선수들이 거기에 맞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지지 않고 있네요. 자, 일단 바깥쪽으로 수비를 좀 불러내놓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스크린과 수비의 진행 속도를 방해하면서 계속 전윤 선수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고 자, 전반전 5초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레이업 성공. 그렇습니다. 이제 4초 남았는데 이 공격을 막고 시작하느냐 이제 페이크 나이스 들어가지 않네요. 자,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MVP 크루 선수들인데 마지막 공격을 넣었다면 다음 공격이 이제 오피스 쿨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 공격권을 내주고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좀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언급해 주신 대로 후반전의 선 공격은 오피스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전반전에 좀 힘겨운 싸움이 됐지만
축내 분위기를 본인들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오피스 다시 한번 미들슛. 그러자 아. 리바운드. 리바운드 싸움이 자, 좋아요. 자, 지금 그리고 야, 버팀. 그렇죠. 최습 선수의 그런 그 슛에 저항을 주는 그, 그런 모습 또한 인상 깊습니다. 지금 경기 내 쪽에서. 자, 슛 패스 외곽. 3점 슛. 렛츠 쓰리 포인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게 안 들어가는군요. 정말 좋은 플레이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사실 이번 거 들어갔으면은 그림이었죠. 정말로 본인들의 분위기를 이제 끌어올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공격이 풀리지 않습니다. 오피스 선수들. 자, 픽, 역시 픽 이후에 팝으로 바로 연결하는 그런 모습 좋고요. 자, 역시나 스크린을 이용한 아, 미들슛. 사실 오피스가 가장 많이 보여줬던 공격 흐름이죠. 그렇죠. 그런 공격들이 이제 성공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3점 슛! 야, 이재랑 선수. 역시나 그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이죠. 자, 중요할 때마다 사실 그렇죠. 수비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를 해주면서 많은 공격 기회를 받았던 오피스였는데 페이드웨이 들어갑니다. 아, 역시 리바운드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기울고 오피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집중력, 작은 집중력. 방금 세습 선수가 그렇게 저항을 잘 주다가 그 리바운드 하나 뺏기고 나서 이후에 그 전유진 선수의 움직임 놓쳤어요. 네. 이게 바로 믿을 수 있는 연결되고요. 자, 세습의 3 포인트가 또한 들어갔는군요. 자, 이제 리바운드 잡았어요. 자, 오늘 세 번의 좋은 석점슛 과정은 있었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악수가 될 수 있었지만. 자 블락 됐고. 자, 결정 조이죠. 자, 아, 여의치가 않았어요. 공격 제한 시간. 7초 또 한 번 석점 리바운드 TV. 야, 좋은데요. 역시나 이재랑 선수가 좋은 자리지만 그 빠른 반응 속도에 이은 그 TV를 막아낼 수는 없었죠. 자, 아직까지 기회 있어요 MVP. 하지만 노마크 기회를 내주면서 전유진에게 또 한 번의 미들슛을 허용합니다. 그렇죠.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MVP 선수들은 3점슛을 무리하게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페이크 뻔하기 때문에 당하지 않고요. 자, 풀리지 않습니다. 스크린 이용해서.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무리수를 좀 두는 그런 분위기. 들어가지 않아요. 자,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해줄 상황에 또 2점을 차곡차곡 쌓아준 또 전유진 선수와 중요한 리바운드를 따낸 또 이재랑 선수의 그런 또 중요할 때 해주는 자, 그래도 이번 공격이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잡았으면 그나마 마지막 역전의 기회는 열릴 수 있었는데, 자, 그것마저 놓쳤기 때문에, 자, 이번엔 되겠죠. 노마크 그렇죠. 점퍼. 자, 이렇게 되면 3점 자, 차. 이러면 또 몰라요. 한번 막아내고. 자, 방금 이제 오피스 선수들이 3점 슛만 내주지 않았으면 거의 이제 승리가 확정되는 그렇죠. 그런 스타였는데, 3점 슛을 내주면서 이제 조금은 시간을 좀 유용하게 써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포인트 가드가 한번 휘저 주울 만도 한데, 페이크. 자, 미스매칭 났죠? 그렇죠. 미스매칭! 야! 센터가 나오는 빈틈을 아, 이재랑의 덩크로 연결하고 완벽한 안정권으로 접어듭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 리턴 됐고 3포인트로 가죠. 자, 이렇게 되네요. 야, 이런 것도 몰라요. 아니 좀 굳어진다 싶으면은 바로 석점이 연달아 두 번 터지면서 자, 한 번의 수비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 전에. 그렇죠. 오피스 선수들이 이제 경험도 있겠다. 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24초를 빠르게 공격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모든 그 시간을 다 쓰고 나서 공격을 해도 뭐 들어가지 않더라도 2점 차의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공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아, 스틸이라도 돼야 되는데 되지 않고 시간을 다 버려주면서 자, 개막전. 굉장히 여러 번의 위기의 순간은 있었습니다만 디펜딩 챔피언 오피스가 아, 두 점 차의 승리를 거두면서 8강으로 진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MVP 크루가 그렇지만 뭐 못했다, 뭐 오피스 크루가 잘했다 이런 부분이 나뉠 수가 없어요. 네. 경기 중반, 뭐 초중반만 해도 MVP 선수들이 그런 잘 준비된 뭔가 슛의 저항도 잘 주고 준비해온 것들이 잘 풀려 나가면서 비등비등하게 갔단 말이죠. 그렇지만 역시나 중요할 때 리바운드 하나, 중요할 때 2점 슛 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MVP 크루가 좀 아쉬운 그런 찬스들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약간의 그 시소를 타는 그런 느낌에서 먼저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건 MVP였어요. 그렇죠. 여러 번의 석점 슛 분명히 거의 노마크와 가까운 뭐 좋은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그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이재랑 선수가 또 리바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그렇죠. 상대방의 어떤 공격 흐름 자체를 끊어놨던 것이 결국에는 와 오피스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피스 선수들 약간은 좀 경기력 자체가 좀 감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네.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의 투표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좀 뭐 지난 시즌의 우승팀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이제 공백기 오랜만에 그렇죠. 또 이제 새로운 시즌이고 많은 내용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좀 어긋날 수 있었거든요. 개막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어떤 그 위기 자체를 본인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면서
오피스가 8강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립니다.